안녕하세요. SVG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산역군의 대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용산역군의 대도는 이번 엘든링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에서 새로 추가된 무기 종류인 대형도에 속하는 무기인데요. 대형도는 대형무기에 걸맞은 크기와 느린 공격속도 그리고 커다란 강인도 감쇄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군입니다. 이러한 대형도 중에서도 용산역군의 대도가 특별한 이유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에 대한 보너스 데미지와 머리를 타격하기 용이한 전투기술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투기술의 모션이 공중에 떠오르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브랑사스에 이어서 용의 머리를 타격하기에 안성맞춤인 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술이 차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드프리의 초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어서 알렉산더의 파편과 함께 세팅하면 상당한 데미지 상승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풀강화를 해도 근력시, 기량시로 능력치 보정이 썩 좋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능력치 보정이 낮고 기본 깡딜이 높은 무기들은 메인 용도보다는 보조 용도로 사용하라는 의도로 용 보스전이 어려우면 이걸로 한번 잡숴봐 라는 프롬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기 획득 장소는 성체 정면 축복을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하면 용굴에 도착하게 되고 용굴 내에 보스전을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용산양군의 대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기 획득 과정을 상세히 보여드리고 영상 뒷부분에 직접 이 무기를 사용한 고령 세네락스와 폭령 베일의 보스전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그런 것 같다. 축복 타고 가야겠어요, 그냥. 고생 많으셨겠네. 3강 때. 길 헤매시는 거 보는 게 재미라 나만 당할 순 없죠. 한정 이상해. 헤매지 마, 여기야. 가면 뭐가 있을까? 어, 왜 또 이거 왔어?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축복이. 와우! 오케이. 못 보던 애 같은데. Oh, hello there. You the tarnished lady. 이런 건 살아야 될 것 같고. 무기는. Just keep. 헬레에서 보던 그분 맞나? 맞나? 왜 그래? 이제 멤버십도 받을 수 있다니. 어, 막장 뜨나 보다. 들어와, 들어와. 싱겁네.
아, 새로운 던전. 어우, 던전 무서운데. 용굴. 레이디 소드 너로 정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놀라운 건 크로기가 그 속으로.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뭔 일이야? 뭐? 안 죽네? 와, 이걸 찾으셨네. 와, 사람이네. 오, 큰일 날 뻔했다. 용상품. 진짜 잘 바뀝니다.
명이 아니라서 더 어렵고 적응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긴. 웃음.